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수부지 피부, 지성 피부,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아, 이것 또한 아랑템인데요. 제가 다른 레티놀 크림 다 써봤지만 이것만한 애가 없었다. 낯설을 왜 이렇게 찾지? 낯설 왜 이렇게 쓰지?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아 제품 탓을 한다. 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12월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해. 제가 이제 한 살을 더 먹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 살을 더 먹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함께한 지 또 1년이 살짝 지나가는 때인데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본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면서도 뷰티 유튜버인 저 송아랑이 1년 내내 정말 정말 잘 쓰고 메이크업할 때 이것만큼은 진짜 꼭 사용을 했다라는 진짜 꿀템만 가득한 제품들을 다 골라가지고 왔으니까요. 진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제품 말고도 현장에서 엄청 엄청 잘 썼던 꿀템들까지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화장이 잘 먹는 베이스 제품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본업은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긴 하지만 스킨케어 하나만큼 엄청 진심이기는 하잖아요. 이제 뭐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정말 잘 쓰고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도록 도와줬던 제품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짜자잔, 스킨푸드의 블랙슈가 퍼펙트 첫 세럼 더 에센셜이에요. 최근에 제 메이크업 영상이나 기초케어 루틴에서 은근히 살짝 보여드렸던 제품이기는 한데 이 제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도록 도와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요. 얘는 좀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에센스 단계에서 벗겨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다 보니까 피부도 촉촉해지고 수분감도 가져가면서 좀 피부에 각질이 많으신 분들, 화장이 잘 안 먹으신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추천을 해요. 훨씬 더 피부톤도 맑아 보이고 베이스를 잘 먹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피부에 덜 자극적이라서 제가 진짜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잘 쓰는 제품이라서 소개를 하는데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유리인 게 느껴지잖아요. 출장을 다닐 때는 들고 다니기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집에서 쓰는 제품으로 추천을 하는데 많은 몰랑이 분들은 이제 집에서 홈케어로 쓸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침에 모닝케어 단계에서 써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나이트케어에서도 써도 상관은 없지만 나이트케어 단계에서는 저는 뭐 패드로 관리를 해주고 화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에센스 첫 세럼으로 써주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진짜 만족스럽더라고요. 아직 스킨푸드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이라서 꼭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은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브링그린의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인데요. 최근에 제가 피부가 살짝 뒤집어지면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수분 크림을 이것저것 쓰다가 이거 티트리 시카 수딩 크림을 잘 쓰고 있어가지고 민감하신 분들 베이스 메이크업 전 기초 단계의 수딩 크림으로 추천을 해요. 이거랑 또 잘 쓰고 있는 게 헤이네이처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뺏어가지고 남자친구가 헬스장에서 쓰고 있는데 쓰다 보면 약간 쿨링감이 느껴지듯이 엄청 시원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쫙 시원하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이 피부 속에 싹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수부지 피부, 지성 피부,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이 쓴 거 보이시죠? 올영 세일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뒤에 보면요,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거든요. 민감하신 분들, 좀 티트리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이렇게 영상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찐 구매 후기, 정말 찐 리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정말 이렇게 탈탈탈 다 쓸 정도로 제가 엄청 오랫동안 써보고 그러고 나서도 제 피부에 너무너무 잘 맞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서 영상에서 소개하는 거니까 진짜 대용량으로 쟁이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은요, 이제 아침
아침저녁 상관없이 쓸수 있는 아 이것 또한 아랑템인데요. 짜자잔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이에요. 제가 무려 7개월 동안 같이 함께 개발을 하고 3런칭까지 했었는데 진짜 1차, 2차까지 완판을 했었던 크림이고요. 지금은 두 통을 제가 동시에 쓰고 있어요. 아침에도 써도 되고 저녁에도 써도 되는 레티놀 크림으로 정말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른 레티놀 크림 다 써봤지만 이것만한 애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괜찮기도 하고 다른 레티놀 크림은 주기를 맞춰준다던가 민감한 피부가 썼을 때 뒤집어진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얘는 썼던 레티놀 크림 중에서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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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이 없다. 진짜 순한 애로 추천을 하고요. 피부 각질 순환 주기를 28일 주기로 잘 맞춰줘야 된다고 예전에 영상을 얘기했었잖아요. 각질 주기를 맞춰주는 거는 여러 가지로 맞춰줄 수가 있는데 비타민 A가 있는데 이 비타민 A에서 파생된 성분이 바로 이 레티놀 성분이라는 거 제가 영상에서 뭐 이미 너무너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엄청 잘 쓰는 제품이기는 하거든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게 저한테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끔 후기를 받는 근데 저는 이거 쓰고 조금 뒤집어졌어요 라고 민감해졌어요 라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각질제거나 아하바하를 쓰고 또 레티놀을 쓰지 않았나 라고 또 살짝 내심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트케어 단계에서 매일매일 쓰는 레티놀로 추천을 합니다. 끝!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아 진짜 여기껏만 쓴다고 말을 할 정도로 한 브랜드만 정말 파고파고 또 파는데요. 바로 달바의 워터풀 선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이랑 워터풀 톤업 선크림 쓰고 있고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도 진짜 잘 썼어요.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렇게 다 외웠겠어요. 이 에센스 선크림은 화장할 때 쓰면 정말 화장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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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요. 실제로 메이크업이 잘 먹는 그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꿀템으로 꼽더라고요. 이 에센스 선크림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쓰면 화장이 진짜 잘 먹고 백탁 현상 없고 정말 각질 이런 거 느낌 없다 보니까 진짜 수분 크림 중에서 정말 나의 페이보릿을 꼽으라면 이거 진짜 달바! 진짜 진짜 달바를 꼽고 싶어요. 정말 달바만 쓴다고 외칠 정도고 올 봄부터 제가 이 겨울까지 정말 영상 아무거나 들어보셔도 알 거예요. 거의 달바만 미친놈처럼 썼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선크림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올영에서 얼마 전에 제가 또 내돈내산으로 샀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달바만 정말 한우물만 팔 정도로 진짜 달바만 씁니다. 토너 선크림은 쓰다 보면 베이스를 진짜 뽀샤샤하게 한 스노우 필터 한 30 정도 쫙 쓴 것처럼 피부 모공을 진짜 예쁘게 그냥 쫙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양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하고 싶은 날에는 이거 톤업 선크림 써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짱짱하게 하고 싶은 날에는 에센스 선크림 써주는데 여러분 선크림 고민이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제가 올영 세일 때 저도 또 쟁여놨는데 혹시라도 고민이 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달바 선크림 완전 왕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는 제가 뭐 쿠션 추천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컨실러를 추천을 해볼게요. 짜자잔 나스 컨실러인데요. 나스의 크리미 컨실러예요. 일을 할 때는 나스 컨실러를 가장 잘 쓰고 있어요. 뭐 사진 촬영을 할 때나 영상 촬영을 할 때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는 나스를 가장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제 메이크업 실장님 밑에서 배웠을 때도 그 실장님도 나스를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나스를 왜 이렇게 찾지? 나스 왜 이렇게 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나스에 손이 가는 걸 보고서 아, 왜 그러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계속 손이 가는 크리미 컨실러예요. 다음은 빠르게 또 추천을 한 제품은요. 이제 요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예요. UHD 파우더인데 다른 파우더도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영상에서 좋은 파우더 고르는 방법 꿀팁까지도 알려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올해 여름쯤 전에 봄쯤에 구매했는데 벌써 빵꾸가 이만큼 난 거 보이시죠? 저는 아무래도 일할 때 쓰다 보니까
좀 쉽게 쉽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다른 파우더도 써봤지만 확실히 피부에 소프트하면서도 모공을 잘 메꿔줄 수 있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아 제품 탓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메이크업 포에버다 보니까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캬라라. 이번에는 또 섀도우 팔레트 3대장을 또 소개를 해볼게요. 제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 예상을 했겠지만 제가 가장 잘 쓰는 일 할 때 쓰는 아이템은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바로 데일리 블러링인데요. 저한테는 진짜 페이보릿 팔레트라고 꼽고 싶고 제가 올영 추천템이나 많은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엄청 추천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볼 때 몇 가지 보는 게 있거든요. 이 팔레트 하나로 풀메이크업이 가능하냐, 쉐이딩이나 블러셔로도 사용 가능하냐,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훌륭하냐, 그리고 밝은 하이라이트 컬러부터 아이라인 풀어주는 것까지 가능하냐 이런 걸 다 보는데 정말 모든 걸 합격할 수 있었던 게 이거 데일리 블러링. 가격 대비 가성비 너무 훌륭하고 세일할 때 사면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저는 글리터까지 있는 거 합격이고요.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것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로 아이브로우랑 애교살까지 잡아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아이메이크업 뭘로 했냐면 이걸로 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저의 요즘 페이보릿 팔레트라고 외칠 정도로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요. 저 이거는 이제 현장템으로 추천을 해요.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의 스무더예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얘는 이제 빵꾸가 났는데 하이라이트 컬러 있고 베이스랑 눈썹, 쉐이딩 잡아줄 수 있는 컬러 있고 아이라인 풀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너무 괜찮다 보니까 추천을 하고요. 이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 팔레트 스무더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른 팔레트랑 같이 써주는 거 추천을 해요. 또 하나 진짜 잘 쓰는 거는 이거예요. 데이지크 라인인데요. 데이지크의 1호 슈가 브라우니도 잘 쓰고 최근에 또 잘 쓰는 거는 어텀 브리즈 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텀 브리즈도 좀 베이스나 하이라이트 그리고 글리터까지 조합이 괜찮다 보니까 가을이나 웜톤 분들 좀 뮤트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의 데이지크 팔레트까지 추천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올해 내내 정말 잘 쓴 블러셔를 추천을 해보자면 짜자잔 3CE예요. 쿨이라면 진짜 모노핑크, 웜이라면 딱 로즈 베이지 엄청 잘 써가지고 저 일할 때 저 정말 정말 잘 쓰고 웨딩 쪽 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뭔가 소프트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3CE의 이 블러셔 왕 추천합니다.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속눈썹 마스카라 만으로 예쁘게 이제 속눈썹 올리는 방법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1등 공신으로 꼽았었던 게 바로 짜자잔 에뛰드의 이거 닥터 마스카라 픽서를 저의 또 페이보릿템으로 꼽아봐요. 이거 사용하는 꿀팁은 제가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영상 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너무 잘 써가지고 공병이 이렇게 왕창 있을 정도로 엄청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한 가격이 6,000원도 안 하니까 한 정말 6,000원 속눈썹 치고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정말 쓰다 보면 속눈썹이 진짜 쭉 길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마지막 립을 또 추천을 해볼게요. 립 베이스로 1년 내내 진짜 잘 썼던 게 짜자잔 휘의 어나더 베이스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몇 번 어나더 베이스로 립 베이스를 깔고 오버립을 연출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아마 유튜브에서는 딱히 보여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다양한 릴스랑 튜토리얼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1년 내내 출시 이후부터 립 베이스로는 진짜 어나더 베이스만 썼다라고 엄청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진짜 괜찮아요. 특히 입술의 경계선이 좀 또렷하신 분들이나 입술이 좀 푸르기가 있거나 보랏빛이 살짝 있으신 분들은 립 베이스로 한번 베이스 잡아주고 위에 컬러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색감이 또렷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어나더 베이스. 진짜 괜찮아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어나더 베이스를 깔고 안 깔고는 정말 천지 차이다 보니까 저 특히나 촬영할 때는 어나더 베이스 무조건 깔거든요. 어나더 베이스 꼭 깔아보세요. 너무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아 틴트가 있어요. 짜자잔. 아 제가 진짜 페리페라 엄청 좋아하잖아요. 페리페라 뭐 최애품템도 좋아하고 저 15번도 잘 쓰고 16번도 잘 쓰고 17번도 잘 쓰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뭐 19번도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저의 또 페이보릿템으로 꼽아보는데 정말
이렇게 소프트하면서도 그냥 플러플러플러한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때는 이만한 애가 또 없다 보니까 가장 잘쓴 채무로는 페리페라를 꼽아보고요. 오늘 사용한 거는 엘프 요정을 사용했어요. 이 컬러는 좀 쿨톤 분들한테 더잘 어울리는 컬러감이기는 하지만 저는 립 베이스처럼이나 살짝 오버립 연출할 때도 괜찮아서 추천을 하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틴트 하나를 더 추천을 해볼 건데요. 짜자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틴트예요. 진짜 수채화처럼 발색이 되는 틴트로 엄청 추천을 하고요. 이 틴트 하나에만 30만 원 넘게 썼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잘 쓰고 있는 틴트인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안 묻는 틴트가 진짜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묻는 틴트로 추천을 합니다. 컬러 1호부터 10호까지 너무 다 예쁘다 보니까 진짜 어떤 거 하나 고를 수가 없기는 한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뭐 쿨톤, 웜톤 분들 추천템 많이 올렸으니까 영상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내내 너무 잘 쓰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서도 잘 쓰고 실제로 제 입술에서도 너무너무 잘 썼던 제품이라 진짜 페이보릿템으로 추천을 해요. 짜자잔.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1년 내내 잘 썼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꿀템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